24번입니다. 그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The Realization 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깨달음 하지 마시고 시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 네가 받은 그 시련 말고요. 실현 이란 뜻입니다. 뭐에? 인간 지배의 시련입니다. 뭐에 대한? Over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시련은 시작되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뭐와 함께?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얘들아. 우리가 인류 역사상 인간은 항상 자연을 거의 지배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아니, 그랬잖아. 농사를 지을 때도 그랬고, 수렵 채집을 할 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옛날 수렵 채집을 할 때, 또는 농사를 지을 때, 자연을 지배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잖아. 어떤 해에는 농사가 잘 되는 해도 있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아주 기분 좋아서, 자, 우리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종족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야. 아니, 근데 가뭄이 들었어. 어때? 망하는 거잖아, 아니말로. 맞아?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1700년대 후반에 뭐가 일어난다고, 얘들아? 산업혁명이 일어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어날수록 뭐가 많아졌겠어? 당연히 식량 생산도 증대됐을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자연을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통제하기 시작하고 자연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까지 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한번 가보자. Advances in manufacturing. 뭐에 있어서? 제조업에 있어서의 이 발달들은 transformed, 변화시켰습니다.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어. 그리고 while producing, 뭐 하면서? 중요한 영향을 만들어내면서, 어디에? 환경이에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 단락 한번 나누고 이야기해 볼게요. American society, 미국 사회는 became structured, 구축되었습니다. On이라는 표현, 뭐뭐에 따라서, 뭐뭐 위에서 이런 느낌이야. 뭐에 따라서? Multiple industries, capitalistic goals. 뭐에 의해서? 어떤 여러 산업의 자본주의적 목표에 따라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미국 사회는. 뭐 하면서? 발달이. 뭐의 발달이야? Of the steam engine. 증기기관의 발달이 뭐로 이어지면서? 기계화를 통한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뭐에? 상품에. 어떻게? In mass quantities. 대량으로. 맞아? 상품을 대량으로 막 생산할 수 있단 말이야. 기계로. 맞아? 증기기관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증기기관. 칙칙폭폭. 기차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 어떤 기계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이어지겠지. 맞아? 이러한 산업에 자본주의적 목표, 적은 돈으로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목표 위에서 미국 사회는 만들어졌다고. 여기까지 한 단락 나눌게요. Rural agricultural communities, 시골의 농업 사회라는 것은, 맞아? 뭘 가진? With economies, 어떤 경제야? 뭐에 기반을 둔? Based on handmade goods and agriculture, 수제 상품과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를 가진 시골의 농업 사회는, 맞아? Were abandoned, 뭐해졌다? 버려졌지. 뭘 위해서? 삶을 위해서. 어디에서? In urban cities, 도시에서의 삶을 위해서. 근데 그 도시에서의 삶이 뭐냐? With large factories, 커다란 공장들이 있는. 뭘 기반으로 한? Based on an economy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 산업화된 제조업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공장이 있는 도시의 삶을 위해서 시골의 농업 환경들이 보여졌다? 버려졌겠지, 당연히. 맞아? Innovations in the production of textiles, 어떤 직물이라든지 iron, 철강,
철 혹은 and steel, 철강에서의 생산의 혁신은 increased, 증가시켰어. 뭐를? 이득. 아, 미안해. 증가시켰다 아니고 provided가 맞겠네. 제공했습니다. 증가된 이익을요. 맞아요. 뭐에? 사기업에.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한 달러 한번 나눠봅시다. 국가가 아니야, 지금. 사기업이야, 얘들아. 사기업은 뭐 해야 돼?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 맞아? 이윤을 소비하기 위해,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할수 있어? 자연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뒤쪽 간다. 동시에, 이 글의 요지였습니다. 확인하면서 밑줄 치면서 갑시다. 동시에, 그러한 산업들은 exerted, 뭐 했다? 권력을 행사했다. 어디에? 자연에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다? Began dumping hazardous byproducts. 이 byproducts라는 표현, 부산물이거든. 어떤 무언가를 만들고 남는 찌꺼기들이겠지. 이것들을 뭐 했어? 위험한 이것들을 내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디에? 공공의 토지나 어떤 수로에다가 버리기 시작했어. 즉,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의 지배, 맞아? 인간의 지배를 조금 어떻게 보고 있어?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겠니? 뭐에 의한 거야? 결국은 산업 발달에 의한 거야. 산업 발달이 결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겠죠. 맞습니까? 정답 3번으로 갈수 있겠지? 산업 발달이 환경에 영향을, 환경을 해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